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사상 최대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한국 경제가 매우 악화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미국이 5.25가 되고요. 한국이 3.5인 상태, 1.75 간격이 벌어지면 한국의 엄청난 외화 유출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월달에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한국이 3.75, 미국이 5.25. 이렇게 돼도 2.5%의 간격은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6월달은 6월달대로 또 금리가 쉽지 않겠죠. 미국이 5.5가 되고 5.75, 6%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매우 진퇴양난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면 맞는데요. 환율도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제의하고 그게 체결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라도 했다면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렵다면 한국과 일본 간의 통화 스와프라도 추진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너무 기대가 큰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뉴스는 뻔합니다. 매우 당연한 얘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더 커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은 끌려가듯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올리게 된다. 이게 아마 앞으로 닥칠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의 현실들이 전부 다저 기준금리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다, 따라 논다,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매우 위험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뭐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실업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 챙겨야 될 부분들,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뭡니까? 한국의 소비 위축, 경제 성장률 저하, 원달러율 상승, 뭐 여러모로 이제 우리네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이제 점점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지내야 됩니다. 걱정스럽죠. 우려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뭐 걱정도 많이 하겠죠.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려고 좀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각오한다는 게 쉽습니까? 안 쉽죠. 어렵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걱정되지만 확실한 건 뭡니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대비나 대응을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응이나 대비나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은행을 대출하는 곳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은행을 저축하는 용도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태도, 그런 자세로 움직여야 그래야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또 지켜내지 않겠냐라는 거죠. 앞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처지가 생길 거다. 상황이 더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걱정스럽죠. 우려스럽고 염려스럽고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잘 압니다. 확실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더 빡빡해진다라는 거. 더 난감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한미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요. 더 난리가 나는 거죠. 이미 한미금리 격차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정황이 없어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안일하게 얘기하는 거죠. 안일하게. 아마 5월달엔 한국은행도 금리를 같이 올릴 거다라고 보면 맞죠. 그래야 한미금리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간다. 경제 포기하고 지정학적 위기를 키운 윤통 대통령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중이다. 라는 거죠. 영끌 좁쌀은 겠다고 온 국민 다 죽인다. 대책 없는 정부, 한심한 정부가
원화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유증열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 고환율에 기업들은 심각하게 타격받고 수출은 감소하는데.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한미금리 격차가 더 심해진다. 그 격차가 심해지는 만큼 삶이 더 빡빡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참 산다라는 게 뭘까? 참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 꽤 충격적이고 꽤 어려운 이런 생각들이 더 듭니다. 절대로 절대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각오,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다, 별일 없다, 별일 없다,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의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사기꾼이고 가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명심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한미금리 격차가 매우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억지로 짓누르고 있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많은 서민들이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돼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PF 대출이든 아니면 영끌족들의 대출이든 빚투족들의 대출이든 대출이 너무 엄청나서 그 무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터질 거다라는 우려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찔끔찔끔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러한 상황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걱정스러운 얘기죠. 앞으로 우리네 삶이 더 빡빡해지고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지. 이번에는 함부로 설치고 까불다가 돈 날리면 복구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네 삶에서 돈은 목숨줄이고 생명줄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10년과 20년이 그냥 날아가는 걸 목격하려면 1억, 2억을 그냥 아무 때나 투자해서 그냥 돈 벌어주겠지, 불어나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정말로 겁내고 또 두려워하면서 조금씩 차근차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지켜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앱테크라고 해서 하루에 100원, 200원 쌓이는 걸 이제 소소한 재미로 느끼면서 사는데요. 그 100원, 200원을 모아서 실제로 한 달에 뭐 만 원이 되고 만 오천이 되는 것도 크지만 그보다 더더 큰 건 뭐냐? 아, 그렇게 내가 좀 더 착실하게 안전하게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되겠구나. 태도를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착실해야 삶을 좀 잘 지켜내고 또 잘 유지해 나갔더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올라갈 것 같고 한미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은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